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프로치 샷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큰 스윙 속에서 딱 축소한 그 부분이 기본적인 어프로치 스트로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어프로치하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프로치를 할 때,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50m 이내에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하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냥 백스윙으로 조절하나요? 라고 저한테 아예 그냥 답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답대로 하면 이병옥이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 어프로치를 실수 없이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전통적으로 우리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거리 조절하는 방법, 나한테 이 하프스윙 정도 오면 몇이 나가는지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방향이 몇시 방향이에요? 제 기준으로 해서는 9시 방향이죠? 9시 방향이에요. 그래서 9시, 8시, 7시죠. 그래서 하프스윙일 때, 제 기준, 여러분들과 기준인 거예요. 기준일 때 하프스윙을 하면 한 30 정도가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저는 이제 한 30야드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8시는 20, 또 밑에 7시는 10m가 나간다. 이러한 레슨은 제가 정말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 그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윗날, 아랫날, 윗날 해서 여기에서 윗날, 아랫날, 윗날 이렇게 하면 30m를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같이. 그렇죠?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백스윙은요, 여러분의 멘탈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또 여러분의 멘탈 상태에 따라서 백스윙은 늘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령 너무 자신 있을 때, 또는 긴장될 때, 또는 이건 멘탈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아침에 백스윙과 저녁 백스윙,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따고 있을 때 백스윙과 돈을 잃고 있을 때 백스윙 크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 진짜 꾼들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피니시 크기로 조절을 합니다. 피니시 크기로 조절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제가 드렸던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던 프리스타일 섀도우를 한번 끄집어 내보자고요. 안 보신 분은 다시 보기 가셔가지고 섀도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섀도우 그림자죠, 섀도우 트레이닝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섀도우 편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미니 섀도우를 보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섀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좌우간 여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는 피니쉬를 이렇게 할 거야, 아유 나는 피니쉬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병옥이가 또 뭘 하려고 또 저렇게 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 따위는 관심 없고 이 모양만 만들면 공은 무조건 맞는 게 프리스타일 섀도우라고 제가 기적적인 기술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레슨이 나가다 보니까 그 중요한 레슨을 여러분들을 또 잊고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요거 하고 싶어요, 뭐 공은 어떻게 맞건 상관없고 나는 요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외우고 이렇게 치면 공은 분명히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증명을 했던 게 프리스타일 섀도우입니다. 그러면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맞추셔야겠습니다만, 내가 하프 스윙을 해서 여기에서 오호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가건 난 요만큼만 가면 30m를 칠 수가 있어라고 해서 여러분은 웨지 가지고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이 어떻건 간에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 구간만 딱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백스윙 거의 안 들었는데 30m 정도가 나가죠. 또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백스윙이 요거밖에 안 나갔었어요. 뭐 이만큼 갈 수도 있지만 백스윙을 모르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났네. 30만 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큼을 들어도 여기서 멈추게 되면 지금 거리가 28 정도 나갔네요. 이런 컨트롤이 되는 게 프리스타일 섀도우의 기적입니다. 백스윙 크기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일정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뭐 매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감이
금방 나가는 게 숏게임하고 퍼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팔로우스루 아니면은 이 위치에서의 피니쉬만 하게 되면 나는 갈 수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멈춰야 되는 지점이라면 모르고 긴장해서 백스윙을 이거밖에 못 뺐어요. 그러면 이쪽까지 올라가려면 가속이 될까요? 감속이 될까요? 당연히 가속이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지점보다 뒷부분이 작게 되면 가속이 돼요. 그런데 여기보다 내가 모르고 높게 들었어요. 그러면 감속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쪽 기준으로 해서 스피드가 맞춰져요. 그래서 스피드를 측정을 해본 적은 사실 없지만 결과치를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속도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나는 이 정도 크기만 할 것이다. 그러면 백이 얼만큼 가건 여기에서 이만큼 간다고 생각을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한 29 정도 나왔어요. 딱 그 정도 크기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번쩍 이 정도로. 이 정도 멈춰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떠서 덜 나갔는데 이건 굉장히 억지스럽게 한 거죠.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피니쉬를 형태 이게 30이고 만약에 난 이게 40이다. 그 샌드웨지에서는 그러면 가서 빨리 이만큼까지 올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한 30, 딱 40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40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건 이제 운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팔로우스루, 즉 팔로우스루라는 거는 동작 자체를 보면 팔로우스루지만 실제로 나의 피니쉬로서 그리고 공을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공을 띄우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동작이지만 공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취하면 공도 말도 안 되게 정확한 커팅이 된다. 티팅이 된다. 커팅이 된다. 아니면은 감는 게 된다. 이게 바로 엄청난 기술의 프리스타일 섀도우입니다. 제가 피니쉬로 여러분들께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바로 프리스타일 섀도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비기너들한테는 여기에서 스윙 크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드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리고 마음이 편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스윙이 가능한데 딱 필드에 나가서 공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들어도 오 이런 형태가 돼서 스윙을 하다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요 정도 크기면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이 클럽을 새로 받은지 FF247 좀 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샌드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예측을 못하는데 만약에 한70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 백스윙은 얼만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한50 정도 나가네요. 한 50에서 60 정도 나가겠네요. 한 요 정도로 다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백이 얼만큼 가건 간에 쭉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아, 이 정도만 60 정도 되네요. 저한테는. 네, 지금 58 정도 나갔는데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프로치 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는 백스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지만 팔로우스루나 피니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믿고 해보세요. 어색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절대!